지구온난화도 막고 부수익도 벌고 저탄소 농업이 일석삼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열을 이용해 하우스에서 관엽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종세 씨. 처음엔 지열로만 난방이 가능할까 걱정을 했지만 한겨울에도 15도 정도를 유지하며 난방비는 기름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 거래소에서 관련 업체에 팔아 부수익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난방을 하면서 절약되는 금액도 있고 보너스로 1년에 한 번씩 또뭐그 정도 준다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김종지 씨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등유는 난방비 부담이 커 지난해 목재펠리 보일러로 바꿨는데 알고 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CO2를 절감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말 그대로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두고 있죠. 충북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증 단계에 있는 농가는 15곳으로 저탄소의 지열이나 목재펠릿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산화탄소 1톤에 2만 원에 거래돼 많이 받는 농가는 한해 100만 원 가까운 부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 농가분들에게 신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서. 충청북도는 태양광을 사용하는 축사 등 농가 참여를 대폭 늘려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시킬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과 경쟁력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